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태풍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태풍, 정철호. 바람의 제왕. 먹물에 물들은 구름이 당신을 마중 나갑니다. 빛꽃이 날리고 바람꽃이 피고 안개꽃이 두려워진 사라. 당신의 순하기에 한반도는 움츠러들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떨어지고. 하지만 당신이 가서야 가을이 온다니 그저 손모아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태풍이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름이면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올 때쯤이면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당신. 그 이름을 사람들은 태풍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나가는 자리는 당신의 손톱에 만신창이가 되고 바다도 거친 숨소리를 개어냅니다. 해마다 당신의 이름들이 호명이 되고 그때마다 한반도는 당신의 항로를 되뇌입니다. 매미, 바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신문지장에서 오르고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지만 당신은 성난 울음을 토해내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듯이 당신이 가야지 가을이 온다기에 오늘도 당신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손모아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태풍이란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